예. 어, 괜히 긴장돼. 어떤 상인가요? 자홍동 재산. 자홍동 재산. 자, 과연? 신동. 신동! 자홍동 재산. 자홍동 재산. 자홍동 재산. 자홍동 재산. 자홍동 재산. 내 안에 여자가 있다. 자홍동 재산. 신동 씨는 강심장에서 더 예쁜 여장을 위해서 기꺼이 쌍꺼풀 수술을 시도하는 투혼을 발휘하셨습니다. 수상 소감 부탁드릴게요. 어, 학동 사거리의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어, 예, 고맙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마지막 상입니다. 마지막 상. 자, 이번 상에 발표하실 상에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여배우죠. 예. 임정은 씨가 함께해 주세요. 임정은 씨가. 2011년 강신장 어워드 최고의 시청률상. 최고의 시청률상. 자,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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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붐. 과연. 붐. 붐. 왜? 아, 연인석, 연인석. 아, 붐. 붐 씨. 얘가 왜 시청률상이야? 뭐야? 자, 붐 씨는. 올 9월 제대 직후 강심장에 출연하셔서 분광댄스라는 국민댄스를 선보이고 수많은 화제를 낳으셔서 올해 강심장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수상 소감 부탁드릴게요. 잠깐 이거 붐 네가 시상식 준비했지? 야, 네가 뭐 네가 대상이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심장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강심장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감독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어려운 난국을 이겨낸 좋습니다. 이승기 씨. 좋습니다. 이승기 씨와 좋습니다. 이승기 씨. 하겠습니다. 이승기 씨와 2011년 강심장 어워드 김효진. 네. 어워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에도 열심히 뛰는 강심장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화요일 밤에 강심장. 니네들이 상관없어. 아, 죄송합니다. 뭐야, 이게. 김영철 씨가 뒤에서 계속, 나 무슨 상 받지? 아, 되게 나 무슨 상 받지? 야, 나 하나 죽는 줄 알았어, 진짜. 김영철 씨 상이 하나 있었어요. 아, 있었어요? 시간 관계상. 아, 시간 관계상. 시간 관계상. 입담을 잘한 예능 MC들의 대결입니다. 전설의 MC 임백천 선배님들의 신이 내린 하일방 미녀 현지 김현주. 제목이 익숙합니다. 난 선생이고 넌 학생이야. 아, 기대돼요. 어떤 그 스승과 제자 간의 로맨스를 이야기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네. 제가 예. 선생님을 중학교 때 정말 좋아한 게 아니고 예. 너무너무 사랑하는 적이 있어요. 진심으로 완전? 네. 그 남자 영어 선생님이셨는데요. 예. 목소리가 일단 너무 좋으셨고 또 막 수업 시간에 영어 책보다는 이제 팝송 같은 거를 통해서 영어도 많이 가르쳐 주시고 인기가 많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로 그 선생님을 좋아했었냐면 보통은 이게 여학생과 이게 총각 선생님하고의 멜로인데 저는 유부남이셨어요. 결혼하셨어요? 네, 그런데 아이가 어린 아이가 하나 있었거든요, 딸이. 그래서 그 친구가 그때 3살인가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나이를 막 계산을 해보면서 얘 3살이면 내가 졸업하고 또 키울 수 있겠어. 그 정도면 진짜 그렇게까지 생각하셨어요? 네. 여학생들이 또 부를 수 있어요. 그 나이 그러니까 그 정도는 선생님 너무 좋아했는데 선생님한테 좀 마음을 접게 된 계기가 그리고 얼마 후에 둘째를 출산하셨어요. 애 둘은 안 되겠군요. 그래서 네 아이의 수가 문제가 아니라 한 명은 뭐 결혼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서 나실 수 있지만 예. 이게 자녀가 두 명이라는 건 두 분이 너무 사이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운이 좋으신 거네요. 네, 그래서 좀 예. 환상은 끝났지만 그래도 계속 그 선생님을 좋아했었어요. 그 미련을 못 버리고. 선생님도 그럼 그 당시에 김현주 씨 알고 좋아하는... 계셨죠. 제가 좋아하는 거 아셨겠죠, 당연히. 예. 네. 그랬는데 이제 중학교 때 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전근에 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억지로 헤어지게 됐는데 제가 고등학교를 올라가는데 전근 오신 선생님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그 선생님 성함을 대신